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규하게 하는가? 뭉크, 죽음에 관한 한 연구. 예,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오늘 그림에서 소개할 그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영화, 그림 등에서도 다양하게 패러디되었던 바로 절규입니다. 뭉크의 유년 시절은 너무 우울합니다. 그는 제일 좋은 고등어와 연어로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레텐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에 가는 아버지와 이지적이고 자상한 어머니를 둔 뭉크는 누나와 세 명의 동생들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그가 잘 따랐던 누나 소피에와 뭉크는 어머니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서 어릴 적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는군요. 뭉크가 5살 되던 해인 1868년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을 이모인 카렌과 아버지가 돌보게 되었고 누나인 소피에 역시 같은 병으로 1877년에 사망하게 되죠. 뭉크 여동생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정신병 진단을 받았으며 5형제 중 유일하게 결혼했던 남동생 안드레아마저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만에 죽게 됩니다. 뭉크 또한 류머티즘, 열병,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런 성장 환경은 뭉크를 죽음의 미학에 몰입하게 만들게 되죠.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의 죽음과 이로 인한 공포는 그의 전생에 걸쳐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허약체질로 태어나 잔병치레가 잦았던 뭉크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변해가는 아버지와 계속되는 가난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웠죠. 뭉크의 아버지는 슬픔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며 점점 더 광적으로 변했고 종종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어머니가 천국에서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뭉크는 악몽을 꾸거나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림이 취미였던 10대의 뭉크는 이때 그린 드로잉과 수채화의 소재는 주로 집안의 내부나 약병 따위의 물건들 그리고 풍경이 대부분이었죠. 뭉크는 후에 나의 아버지는 신경질적이었고 강박적이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난 광기의 씨앗을 물려받았다. 공포, 슬픔, 그리고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나의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병약함과 정신병이다. 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뭉크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른 뭉크의 그림을 그릴 때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 그리고 있는 절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1893년에 그려진 절규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합니다. 뭉크는 인물을 S자 모양으로 비틀어 경악하는 자신과 현대인의 불안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절규를 변형시킨 작품 수가 50여종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면 뭉크가 이 작품에 대해 얼마나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빨간 하늘과 새파란 바다가 구불구불 요동치는 혼동의 세상,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얼굴은 머리카락도 눈썹도 없으며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있고 과장되게 입을 벌리고 서 있죠. 그의 몸은 세상과 함께 고개치며 마구 흔들립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떨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배와 난간 등 그림에서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사물과 후경의 등장인물들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안정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반면에 중심인물과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은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광폭하게 움직이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죠. 이렇듯 상반된 분위기를 대조시킴으로써 이 그림은 두 개의 세계를 담고 있으며 혼란과 충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뭉크의 자필 노트에 적힌 내용을 보죠.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흥분에 떨면서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을 관통해서 들려오는 거대하고 끝없는 비명을 느꼈다. 절규, 노르웨이어 스크리트는 낮게 부르짖는 절규보다는 고음으로 내지르는 비명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비명이라는 단어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의 절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뭉크의 노트에 따르면 소리를 내는 쪽은 인물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합니다. 인물은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비명을 듣고 있는 것이며 그 거대한 비명에 괴로워하며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 뭉크가 남긴 많은 글 가운데 그의 예술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문구인 듯합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미술공예학교에 다니면서 미술의 기초를 다진 후 파리로 진출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고아 고갱 노트렉이 그린 최첨단의 그림을 접하고 앞으로는 독서하는 인물이나 뜨개질하는 여인들을 그릴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사랑하는 생생한 인간을 그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뭉크는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처럼 풍경이나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았죠. 다시 말해 대상을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것, 자신의 기억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기억이란 감정과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기억을 그린다는 것은 그림의 대상이 화가의 뜻대로 해석되고 편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뭉크의 그림이 바로 그렇죠. 철교에서 배워 난간, 후경의 두 사람이 단순히 보이는 것이라면 역동적으로 빠르게 휘몰아치는 듯한 자연 풍경과 공포에 떠는 중심인물은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강렬한 기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기상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절개 붉은 하늘과 구름을 두고는 그동안 여러 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화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예술적 상상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것, 그리고 1883년 지구정이 영향을 끼친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오 화산 대폭발 이후에 그 여파로 나타난 이른바 화산석양이 풍광을 뭉크가 접하고서 나중에 인상적인 기억을 되살려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노르웨이 연구진은 그것이 노르웨이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진주구름의 형상이라는 해석도 제시하게 되었죠. 정말 뭉크의 하늘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절구의 왼쪽 위 구석에는 작고 안 보이는 낙서가 남겨져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다 라고 연필로 적혀져 있는데 이 문구가 뭉크의 친필이 맞는 것으로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술평론가들은 이 낙서가 어느 관람객이 문화재를 훼손하기 위해 한 짓이라는 주장과 뭉크 본인이 남긴 것이라는 분석이 맞서왔는데 노르웨이 박물관 큐레이터 마이크 브리클렌은 이 글씨는 확실히 뭉크의 것이라며 글씨는 물론 뭉크가 노르웨이에서 이 그림을 처음 공개했던 1895년에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뭉크는 절규를 4점 그렸는데 1893년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처음 전시됐던 이 작품이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뭉크 미술관에 2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작품은 개인 컬렉터에게 경매를 통해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죠. 2012년 소더비 경매에서 1억 1992만 달러에 낙찰돼 같은 해 최고가 경매 기록을 세운 것이 네 번째 작품입니다. 자,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림 하나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담긴 뭉크의 절규.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시청 감사합니다.